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올리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료 편집 프로그램인 백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초보자분들이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동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백믹스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백믹스를 검색하신 후 맨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백믹스 무료 다운로드 홈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백믹스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빨간 네모박스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다운로드 버튼이 생성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작 화면이 뜨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설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에 맞게 눌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설치를 완료한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런처 화면이 나옵니다.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편집하시고자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영상을 선택한 후에 열기를 눌러주세요. 편집 방법에는 크게 영상 편집, 배경음악 또는 필터, 자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한 기능들은 모두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영상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먼저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자르고 싶은 부위를 확인한 후에 시작, 끝 창의 시간을 초 단위까지 잘 설정하신 후에 자르기를 누르시면 영상 편집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배경음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다양한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다운받아둔 음원들 중에서 넣고자 하는 배경음악을 선정합니다. 그런 후에 배경음악 볼륨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의 목소리보다 배경음악이 커버리면 이상하기 때문이죠. 보통 10에서 15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1, 2분 정도의 길이인데 영상이 그보다 길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자막입니다. 물론 자막을 넣지 않아도 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막이 있어야 보기가 편합니다. 소리 없이 조용한 장소에서 영상을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자막을 넣어주면 이런 유저들도 사로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막 넣기 작업이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며 또 가장 어렵습니다. 먼저 검은 상자 중앙 정렬형과 검은 상자 자유 배치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자막 툴이고요. 말 그대로 중앙 정렬형은 가운데 밑에 자막 넣기로써 자동으로 센터로 맞춰줍니다. 자유 배치형은 말 그대로 사용자에 맞게 놓을 수 있는 자막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맞게 사용한다면 매우 편하시겠죠? 자, 일단 중앙 정렬형을 켜서 말을 써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에 맞게 시작과 끝 시간을 초단위까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대사는 오른쪽 위에 있는
복사 버튼 눌러서 새로 자막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후에 수정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그런 후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프로젝트 파일은 수시로 저장을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작업한 것이 다 날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시고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동영상 파일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크기와 해상도를 조절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무료 편집 프로그램 백맥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